단어. 이 단어 실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어휘 실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말하고 듣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what's that? 그거 뭐야? It's an oven glove. 여러분, oven glove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때요? 손을 좀 이렇게 데이는 거, 방지하는 거 알죠? 이렇게 우리 이름 뭐죠? 벙거지 장갑이라네요. 네, 오븐 장갑인데 이렇게 생긴 있잖아요. 겨울에도 끼잖아요. 옛날에 그 벙거지라 했나요? 무슨 벙어리라 했나요? 자, 하여튼 오븐 글러브스인데 엄마를 위한 오븐 글러브야라고 하면서 I made it myself. 읽어볼게요. I made it myself. I made it myself. 자, 원어민들이 I made it myself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할까요? 연결해서 말할까요? 연결해서 말하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I made it myself.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쑥 연결해서 말합니다. I made it myself. 여러분, made는 뭐예요? 만들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만들, 얻다, 뭐를? 그거를. myself 뭐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엄마를 위해서. Why did you draw? 자, why did you? Why did you? 한번 더, why did you? 듣기 잘안 틀리려면 선생님이 따라하라 할때 여러 번 따라 하셔야 되는 게그 키포인트예요. Why did you? 뜻은 넌왜 땡땡 했니입니까? 했니겠죠. 과거죠. 너왜 땡땡 했니? 당신은 왜 그렇게 했나요? Draw가 뭐예요? 그리다, 뭘 그려요? 닷 해봐, 닷. 닷은, 예, 맞아요. 콩콩콩 점을 영어로 닷이라고 합니다. 해봐, 닷. 이런 폴카 닷이라고 알아요? 폴카 닷. 폴카 닷이 뭐냐면, 점박이가 꽤 많은 거. 여러 개점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거나 패턴이 다양한 거, 요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폴카 닷이라고요. 주근깨는 freckles라고 하는 영어 단어 따로 있어요. freckle. 해봐, dot. dot. 그러니까 점을 왜 그렸니? 하니까 I thought. 여러분, think의 과거형 공부했죠? 해봐, thought. thought. 자,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입을 잘 쳐다봅니다. thought. 혀가 어떻게 돼요?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이빨이 물어야 돼요. 해봐, thought.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으로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Thought. 그렇죠? 생각하다의 과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 생각했어. You like stripes. 여러분, stripes 뭐야? 줄무늬 있죠? 줄무늬를 영어로 말한다? Stripes. 여러분, 복수공책에 적습니다. 우리가 듣기 구할 때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Polka dot, stripes, stripes, dot 뭐라고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민무늬.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아무 민무늬 말해요. 여러분, 요거트 중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그냥 맞아요. 그걸 plain 요거트입니다. 해봐, plain. 해봐, plain. plain 무슨 뜻이라고요? 민무늬. 무늬가 하나도 없는. 선생님 이런 거막안 좋아해요. 막점 있고 황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도 잘안 먹어. 스트라이프도 별로 안 좋아. 너무 산만해. 선생님은 대부분 이렇게 스트라이프 민무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해. 솔리드라기도 해요. 솔리드도 여러분, 고등학생쯤 가면 이 단어가 들려요. solid 하면 이것이 무늬가 없는 거. 자, 이 여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Why did you draw dots on it?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On three, 3, 2, 1. Why did you draw dots on it? 그거 위에다가 왜 점을 그렸냐? I thought, 난 생각했지. You like stripes. 너가 뭘 좋아한다고? 줄무늬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I do have. I do가 무슨 말일까? 나도? 그래. 나 좋아해.
그런데 my mom likes dots more. 엄마는 뭘 더 좋아한다고요? 점을 더 좋아하신다고. I see. Have I see. 나는 본달까요? 알겠다일까요? 알겠다. 그렇죠. 알겠어. 아, 알겠다. 알겠어. 이해해. I hope. I hope 무슨 뜻이가요? 바래. 희망해. 뭘 희망할까요? She likes it. 그녀가 그걸 좋아하길. 이 그거 뭐죠? 이 아이가 만든 점박이 무늬가 있는 장갑이 되겠죠. 맞나요? 자, 정답 찾는 표현이 뭐였죠, 여러분? 어? Why did you? 그다음에 made it myself. Made it myself. 스스로 만들었어. Thought. 그다음에 stripes. 모양에 대해서도 배웠죠. Dots, polka dots, stripes, plain. 9번 가볼까요? 하자, 해볼까요? What's wrong? Mina? Mina. 어? 제 언니 이름이다. Gina, Mina, Gia. 지아예요? 지아예요? Ella. Ella. What's wrong? 해봐. What's wrong이 언제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야, 너 무슨 문제 있어? What's wrong? 여러분, wrong이 뜻이 뭐야? 한번 wrong. 이거는 잘못된이란 말이야. 그린, 그른, 그르다. 잘못했다, 틀렸다. 그러니까 뭐라 물어본 거야, 남자가. 야, 미나, 너 뭐가 문제니? 무슨 문제 있어?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자, 이거 읽어볼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A terrible. Terrible 많이 들어봤죠? 끔찍한, 아주 심한이란 말이에요. 심한 뭘 가지고 있대요? 심한 headache. Headache 뭐야? 그렇죠. 나 심한 두통이 있어. I have a terrible headache. 자, 여러분, I'm sorry to hear that. 선생님이 정말 많이, 이번 주에도 이걸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거 한번 보냈는데, 역시 have a,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닙니다. That이, 자, 여러분, hear가 뭐예요? Hear. 듣다란 말이에요. 뭘 들어서? 그것을 들어? 미안해. 즉, 땡땡을 들어? 유감이다. 여러분, 유감이다란 뜻이 뭐예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거?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거야? 거참? 안 됐네. 기다려봐. I'm sorry to hear that. 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정말 소중히 아끼는 뭐 이렇게 애완동물이 막 다치거나 죽었다 합시다. 그럼 어때요? 거참 안 됐네. 그걸 들어? 유감이야. I'm sorry to hear that. 야,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대. Congratulations 하면 축하해. 왜? 아빠랑 시간 보내겠구나, 아침마다. 아니, 아침마다 술 먹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봐.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야, 나 핸드폰 새로 샀는데 부셔졌어. 어, 내 것도 아주 거지 같은데 너 것도 거지 같네. 우린 친구야, 이럴 거야?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그렇죠. 야, 내 시험 망쳤어. 100점 만점에 20점 나왔어. 어머, 그래? 나는 80점인데. 어, 나 시험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거참 안 됐다, 야. I'm sorry to hear that. 그렇게 쓰면 되겠죠. 합쳐서 100점이네. 자, did you 완전 긍정. 나라 합쳐 100점. 자, did you take medicine? 여러분, take medicine을 아셔야 돼요. 우리 지원이 얘기해 볼까? Take medicine. 잘했어요. 발음 좋았어요. 다 같이 해볼까? Take medicine. Take medicine. 무슨 말일까요? 약을 먹다. 아. Take medicine. 근데 이 take이 무슨 말이에요? 먹다가 아니고? 보통 약을 섭취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너 약은 먹었니?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볼까? Did you take medicine? 여러분, 뭐 어울리는 표현이죠? 야, 너 난 머리가 너무 아파. Oh, I'm sorry to hear that. 거참 안 됐네. 약은 먹었냐? Yeah. But it's not getting better. 해볼까? It's not getting better. 여러분 기억하죠? Get better는 뭐야? A doctor helps
help sick people get? Well. Get better, get well. 낫지 않았어? 더 나아지다. 여러분, well 알죠? 그것의 비교급인 거예요. 더 위의 말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get better. Get better. 여러분, 팔에 깁스한 적 있어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그렇죠. 손가락이 나오고 기억 믿죠? 여기다 뭐 붙여요? 깁스하죠? 여기다 미국 애들 적어줘. 어떻게 적어? Get well이라 적어. 맞아요. 그런 말이에요. 낫길 바래.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It's not getting better. 여러분 목소리 톤이 딱 좋아. 딱 아팠을 때 It's not getting better. 뭐야? 나아지고 있지? 아나. Well, 그렇다면 then 해봐. How about? How about? 진짜 이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해봐. How about? How about 다음에 이렇게 ing라는 거 붙여요. 동명사라고 그러죠. 자, 땡땡 하는 것이 어때? 땡땡 하는 게 어때? 권유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이건 fresh air 뭐야? 맞아, 신선한. 뭐를 쐬라 그래? 공기. 그렇죠. 신선한 공기를 좀 쐬어보렴. 신선한 공기를 좀 이렇게 마셔봐. 그럼 뭐라 그래? That sounds good. 거참 좋은 생각으로 들려. 좋은 생각이야. Could you open the window for me? Could you? 해줄래? Open. 열다. The window. 창문을 어떻게 해달래요? 창문 좀 나를 위해 열어줄래? Sure. 문을 빵 열었는데 빵빵빵 막 매연이 막 꽉득해. 그럼 어떻게? I'll open it now. 내가 당장 now,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내가 뭐 할게? 열어줄게. 창문을 열어줄게. 자,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hy the long face? 왜 얼굴이 그렇게 길어라는 말이 아니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Take medicine. Take medicine. Get better. Not getting better. It's not getting better. How about? How about? Good. 보도록 할게요. Oh, the washing machine is not working. 여러분, 워싱 머신 뭐야? 세탁기요. 세탁기를 washing machine. 여러분, machine은 기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washing은 뭐예요? 씻는 거잖아. 그래서 washing machine. 이게 무슨 말일까요? not working. 여러분, work가 일하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기계 같은 것이 지긋지긋하다. 맞아요. 맞아요. 작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not working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Nancy? 그렇죠. 작동하고 있지 않아. 세탁기가 지금 고장났어. 지금 작동을 안 해. The washing machine is not working. 그러면 내 전화기가 지금 먹통이야. 작동하지 않아. Charles? phone입니까? phone입니까? food 하겠습니다. I'm my phone? good. is not working. 그렇죠. 그러면 토니, 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My computer is not working. 그렇죠. 그 다음에 켈리,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막 마음은 엄청 막 우사인 볼처럼 뛰는데 팔만 흔들고 막 하는데 이제 꽁짜. My 몸. My body. My body is not working. Okay. 그 다음에 진아, 내 머리가 지금 돌아가질 않아. 나 working. 이런 거죠. 선생님 차를 운전하는데 뭐야? 차가 말을 안 들어. My car is not working. 이걸 어떻게 해요? 손잡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지금 이거 뭐 고장 난 거 같아. It's not working. 해 볼까? It's not working. It's not window. 이거는 창문이 아니다. 아니에요.
It's not working. It's not. 이거 뭐야? 팔이. 어? It's not working. 자 그러면 지연이 내 펜이 말을 안 들어. 내 펜이 말을 안 들어 해봐. 펜. No, no. My pen is not working.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You're not working. 엄마 지금 고장났네 이러면 안 돼요. 자, 봅시다. Not again 해봐. Not again. 다시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 설마 또? 그쵸? What's the problem? Problem이 문제잖아요. 그럼 뭐를 물어봐요? 아니죠. 뭐가 문제지 도대체? 자, 봐. I can't turn it on. Turn it on. 해봐. Turn on. 어떤 기계 같은 거를 켜다. 돌아가다. 켜다. 전원을 어떻게? 키다. 켜다 키다 이런 말이죠. 이거 뭐 할 수 없대요. I can't turn it on. 나 이거 세탁기 킬 수가 없어. 전원이 안 이게 안 올라와. I think the button is broken. Is everybody broken? Broken. 자, 왜 working 하지 않죠? Broken 해서 그렇죠? 뜻은 고장난. Broken. 해보세요. Broken. 그럼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내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아.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Charles, my phone good. 내 전화기가 고장났어. 너 지금 귀여운 거 끼부리지? 영어로. My phone is broken. So everybody, my phone is not working. My phone is not working. My phone is not working. My phone is broken. 그렇죠. Really? 진짜? We haven't many clothes to wash. 지금 뭐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씻어야 할 클로트가 많아. 클로트는 알죠? 뭐예요? 옷이잖아요. 어, 우리 씻어야 될 옷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Can you call? 해봐. Can you call? 전화할 수 있어? Repair shop이 뭡니까? 해봐. Repair shop. Repair가 뭔지 알아요? 수리 또는 수리하다요. 그럼 Repair shop은 어떤 가게인가요? 수리점. 수리점. 수리센터. 수리점에 전화를 좀 해봐. 뭐 하려고 수리할까요? 세탁기. 먼저 세탁하기 전에 뭐 수리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봐. Make a reservation. 호텔 가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식당에 가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거는 예약하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기도 하기 전에 하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ake a reservation. Make는 만들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뜻일까요? 그냥 하다입니다. 여기 reservation. Reservation이 바로 예약이요. 아주 어려워 보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Reservation. Reservation. 그러니까 뭐를 예약해야 돼? 수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Sure 하면서 물론 I'll do it right now. 지금 바로 할게요. 자, 위에 볼까요? 오늘 배웠던 표현 읽어봅시다. Washing machine. Washing machine. Not working. Not working. 왜요? 자, 이제 대처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한테 제안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 Arthur. Arthur. 사람 이름이죠? Arthur. You look so tired. So 여러분, you look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you look이 무슨 말일까요? 너 땡땡해 보여. 땡땡해 보여. 그러니까 tired가 뭐예요? Tired. 네, tired는 피곤한데 어떻게 피곤해요? So tired. 해볼까? So tired. So tired. 아, 너 되게 이런 영어 듣기 보니까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그쵸? 뭐가 문제야? 또 뭐 이런 거 약간 부정적이긴 하네요. 야, 너 참 피곤해 보여. Well, 해봐. 글쎄. I didn't. 여러분, 이거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맞아요. 과거도에다가 이게 부정적인 건가요? 긍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not 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지 못했대요? 해봐. Sleep well. Sleep은 잘이란 말이에요. Sleep은 아 이거 well은 잘이란 말이고 sleep이 자다니까. 잘 자지? 못해. 나 잠을 좀 못 잤어. 그러니까 뭐라 뭐라? Why? 써볼게요. I didn't sleep well. 그러니까 why? 왜? 자, my neighbors. Neighbor 뭐요? Neighbor. 이거 이거 발음이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GH가 소리가 잘 안 나요. 해봐. Neighbor. Neighbor 뭐냐? 이? 맞아. 이웃 사람. 야, 내 이웃이 이웃의 뭐야? Dog 걔가 bark했어. Bark 뭘까? Bark, bark, bark. 무슨 뜻일까요? 짖다. 맞아. 걔가 짖었어. Loudly하게. Loud가 시끄런 큰일이잖아. 여기다 ly 붙이면 시끄럽게 또는 너무 크게 걔가 막 짖은 거야. Bark, bark, bark. 언제? Last night 지난밤. 야, 이웃집 걔가 계속 개소리 아, 짖더라고. So, 그래서 I couldn't sleep. 해봐. Couldn't sleep. 여러분, can't가 할 수 없다죠. couldn't는 뭐야? 할 수 없었다. 과거가 되는 거죠. 어, 나 할 수 없었어. sleep. 나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밤새 걔가 짖느라. 자, 또 나오죠. 시작. I'm sorry to hear that.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 유감이야. 유감이다. 그걸 들어 유감. 참 안 됐다. 그래요. 그걸 들어 유감이야. 그럼 how about 아까 뭐랬어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어때? 계속 똑같은 게 많이 나오죠? How about writing? Write a note. Write가 뭐라요? 쓰다. 쓰다, 적다. 뭘 적어요? Note는 메모. 맞아요. 메모 한 장 적어라. 누구에게? To your neighbor. 누구? 이웃에게. 찍는 거죠. 그래서 다나님께. 네 개가 크게 짖더라. 오, 나 가로치고 이런 거. 어떤 누구한테? neighbor한테 메모를 쓰는 게 어때? 그러니까 예, 알겠다. 자, writing a note. 맞아요. writing a note. 노트 쓰는 거 sounds good. Sounds 좋게 good. 들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Sounds 좋은 생각인? 예, yeah, sounds good. 엄지척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제안한 것이 뭡니까? 그 떠 개가 떠든 개가 막 밤새 짖도록 그냥 놔두는 이웃에게 메모 하나, 편지 하나, 메모 하나 써주는 게 그 아이디어였죠. 자, 그다음 몇 번입니까? 없어요. 19번. 19번, 19번 가볼까요? 자, 19번 갑니다. 올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 전화기 올리네요. Uncle Ben's Pizza. 뭐야? 벤 삼촌 피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가게 이름입니다. Uncle Ben's Pizza입니다. 자, 이거 읽어볼까? How can I help you? 여러분 그렇게 직원이 물어보면 그 직원 잘려요. 자,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정신병자 같아요. How can I help you?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까요?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뜻이겠죠? 다시 해볼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정말 많이 했죠? I'd like to. I'd 이거는 like 땡땡 to. 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뭐 하고 싶대요? Order. Order 뭐예요?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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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나 어디 맥 드라이버 갔을 때 order 하잖아. 뭐야 그게? 주문하기. 그렇죠. 주문하다 말이에요. 어제 I'd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다시 한번 I'd like to order. I'd like to order. 무슨 말일까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디 large cheese pizza 뭐야? 큰 치즈 피자 하나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that have a del. del. del be. 이거 처음 읽죠. that will be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원하면 del be 할까? del be. 줄여서. 예, 줄여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Delby. Delby. $20? $20. 야, 20달러면 피자 좀 싼 거죠? 라지 피자. 지금 기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3만 원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달러면 우리나라 돈이 약 24,000원 정도입니다. 아, 26,000원 정도군요. May I take your address? 자, may I take는 제가 받아도 되나요? 뭘 받아요? 맞아요. Address.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라는 말이죠. 제가 당신의 주소를 받아도 되나요? 라는 건 주소 알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돌려 말하는 거예요. It's 15 Wilson Street. 아, Wilson가의 15번지예요. 그쵸? Across from the City Hall. 여러분, across가 뭘까요? 건너편. 자, 읽어볼까요? Across from. The City Hall은요? 우리 부원동 지나면 City Hall. City Hall. 아니구나. 훨씬 지나야 되구나. City Hall. 시장. 시청을 뜻해요. 봐봐. City Hall. City Hall. 그러니까 어디 건너편? 시청 건너편에 있는 윌슨가의 15번지예요. 영어는 제일 장후부터 말하고 어디 큰 거는 뒤에 얘기합니다. 자, okay. Will you pay? Pay가 뭐예요? 지불하다. Apple Pay, Samsung Pay 다 Pay가 뭐예요? 지불하다죠. 뭘 지불하다? By cash.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음식값 지불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By cash 아니면 By credit card죠. 아니면 송금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야? Have a cash. 뭘까요? 그러니까 by cash는 현금으로. 그럼 by credit card은요? 신용 카드로죠. 그래서 여기가 credit가 신용이고요. card가 카드죠. 보통 신용카드로 요즘 많이 계산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어질 남자의 말로 적절한 것은? Credit card please. 뭐야? 신용카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여러분, 여자를 선생님이, 남자를 여러분이 하도록 해볼게요. Uncle Ben's Pizza, how can I help you? Order a large cheese pizza, please. Are you okay? You sound sick. 어때, 아파 보이시네요? They'll be $20. May I take your address? It's 15 Wilson Street. Across from the city hall. Are you really okay? Can I call 911 911 불러드릴까요? Okay. Will you pay by cash or credit card? Credit card, please. June. After school class 뭐죠? 방, 과, 후, 수, 업이죠. Which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느. 선택하는 거다. 어느 방과 수업 do you want to join 해봐. join은 뭐죠? 맞아요. do you want to 뜻은 알죠? 예, 하고 싶냐? 어느 방과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June, which after school class do you want to join?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해? I'm not sure. 자, 톤이 무슨 말이니까? I'm not sure. 잘 모르겠어. 또는 이 sure가 확신 하는이라는 뜻이니까 좀 확신이 안 들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How about you? 너는 어때? I'm thinking of. 나 지금 생각 중이야. Joining the robot coding class. 로봇 코딩 클래스에 참여할까 생각 중이야. Wow. Wow. A robot coding class? 로봇 코딩 수업이라고? 예, yeah, 그래. Every member. 모든 멤버가 Gets the chance. 기회를 가져. 뭘 기회? 어떤 기회? Make a robot. 로봇을 만들 기회. Chance가 기회잖아요. Get가 얻다요. 어떤 기회를 얻는다고요? To make a robot. 로봇을 만들 기회를 모든 회원, 멤버들이 가지게 돼. I want to try that too. 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자, why don't we? 아까 했죠.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하는 것이 어때? 다시 읽어볼까요? Why don't we? Why don't you는 너만 하는 거고 Why don't we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야. Why don't we join the class together? 우리 다 함께 그 동아리에 참여, 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해보자. 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That sounds great? Thank you. Thank you라고요? 정답이 뭡니까? 그렇죠. That's a great idea. 뭔 뜻일까요? 거참 좋은 생각이야.